위 학생을 국립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2020년 북커북커 청소년 기자단으로 요청합니다. 잘 부탁합니다. 네, 즐겁고 행복하게. 신문, 잡지, 뉴스에 맞는 많은 기사 작성문을 쓰는 곳이 없을까? 라고 생각하던 중 중학생이 되면서 좀 더 기사를 잘 쓰고 싶었고 다양한 이슈를 다뤄보고 싶어서 북커북커 청소년 기자단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. 모임을 가지는 것에 대해 엄청 기대를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모임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에 많이 아쉬웠습니다. 코로나가 끝나면 꼭 모임을 가지고 싶습니다.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해서요. 그 오프라인 못 나가는 만큼 온라인으로 채워야 한다고 생각해요.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겠죠. 청소년 기자단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통해 배울 것이 있어서 저에게 많은 변화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. 온라인으로 활동하는 만큼 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없다는 점이 장점입니다. 서평을 작성하여 기사처럼 올릴 수 있다는 점이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다른 청소년 기자단과 차별화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또한 Z세대의 특성상 긴 글을 읽고 해석하기보다는 짧게 요약되고 이미지화된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 익숙합니다. 그래서 카드뉴스나 짧은 영상 클립 뉴스 등 좀 더 수용자에게 맞춘 형식의 기사들을 제작해보고 싶습니다. 안전한 스포츠 생활을 위해서 스포츠에 관한 기사를 쓸 것입니다. 객관적이고 정확한 기사를 쓰겠습니다. 북커북커 기자단이 전국 모든 중고등학생들에게 입소문을 할 때까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북커북커 화이팅!